네 이번 시간은 우리 2021년 2회 대기영역 기사 법규 부분 보겠습니다. 자, 81번 문제. 자, 요거는 네, 환경정책 기본법 문제예요. 자, 보통 우리 환경정책 기본법에서는 이제 환경 기준 나오죠. 6가지 환경 기준. 8가지죠. 이제 8가지 환경 기준이 나오는데 요번에는 이제 뭐에 관한 거? 이 환경 기준 설정에 관한 거. 요것도 여러분 교재 이론에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자, 지금 뭐라고 나왔냐? 시도로부터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다 확대, 강화된 별도의 환경 기준을 설정, 변경할 때 누구한테 보고해야 된다? 네, 환경부 장관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또이 환경 기준은 무슨 영어로 돼 있냐? 그것도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네,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기준은 대통령령이고요. 자, 요 별도의 환경 기준은 누구한테? 환경부 장관한테 우리 보고한다는 거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82번 볼게요. 자, 요거는 위탁 업무 보고 사항에 관한 거죠. 자, 결함 확인 검사 결과 보고 기일 기준은 그랬어요. 자, 위탁 업무 보고 사항, 그 우리 위임 업무 보고 사항이 있죠. 그래서 우리 위탁 업무. 이뭐둘다잘 나오는 거. 자, 위탁 업무 이렇게 네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시로 해야 되고 두개 있어요. 뭐예요? 자, 수시 검사, 결함 확인 검사, 그다음에 보고서, 그다음에 검사 결과 이거는 수시로. 그다음에 연 2회 하는 게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생략 현황. 연 1회인 게 자동차 시험 검사 현황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수시로 하는 거는요. 무조건 위반 사항 적발 시가 보고 기일이 되고요. 그죠? 적발되면은 바로 수시로 하는 거고요. 여기 연 2회로 돼 있으면 1년을 두 개로 쪼개면 뭐예요? 상반기, 반기잖아요. 상반기, 하반기죠. 그죠? 그래서 연 2회면은 우리 매 반기 종료 후 15일 내고 연 1회면은요. 1년에 한 번이니까 다음에 15일 뒤가 뭐예요? 1월 15일이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보고 기일이 맞춰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다시 돌아가서 결함 확인 검사 결과니까 이거는 수시로 보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반 사항 적발 시.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8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새로 나온 겁니다. 자, 보통은요, 우리 여기 보면은 변경 신고해야 되는 경우 나올 때뭐 나오냐? 우리 VOC 혹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의 신고. 여기에서는 출제가 됐는데 배출시설 변경 신고에서는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 나온 거다라는 거를 보시고 그다음에 관련된 법규 제가 해설에 넣어놨죠. 그래서 쭉 보시면은 몇 번이 틀렸어요? 3번이 틀렸습니다. 종전의 연료보다 황합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 낮은 거는 문제 안될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죠? 그래서 종전의 연료보다 황합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 신고 안 해도 되죠. 그래서 그게 3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밑줄 쳐놓은 거 있죠? 또 우리가 제외되는 경우가 이제 해설에 보시면은 거기 총 규모가 10% 미만으로 증설 교체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변경 신고 안 해도 된다는 거 예외적으로 그거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자, 84번 볼게요. 자, 요거는 우리 역시 환경전제 기본법상의 우리 용어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에 관한 거. 자, 지금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정화 복원하는 거, 이게 자정작용이잖아요. 자정작용 할수 있는 환경, 그게 뭐예요? 바로 환경용량이죠. 그래서 1번 정답입니다. 3번 정답입니다. 자, 요 문제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거.